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강문경이라는 가수 아시나요? 가수가 강씨가 있어? 네, 강문경이라고 하는데 제가 노래하는 영상을 준비했어요. 강문경? 여자야? 남자입니다. 여자가 나. 이 양반 고생 많이 했다. 기분이 어떤가요? 막 전율이 막 오는데 쉽게 얘기해서 뭐 숨은 인재는 다 숨은 인재인데 여기까지 오도록 마음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거든. 사실상 뭐 어느 누구나 부모덕 형제덕 이러는데 장남 아닌 장남 노릇을 해야지 되겠고, 이 사람이. 그러는데, 결혼은 뭐, 이거 늦게 해야지 되는 사주야. 일찍 하면 안 되고, 결혼 늦게 해야지 되는 사주고. 근데 왜 이렇게 이 노래 제목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얼굴 보는데 마음이 굉장히 지금 그냥 찡해. 모든 짐을 갖다 혼자서 다 치고 나가는 사람 같은 그런 마음이 갖다 찡한데, 올해, 쉽게 해서 흙 속의 진주, 숨은 인재 그렇게 보면 돼요. 지금 이 사람 노래를 들어봤을 적에 그 미스트롯 있잖아, 그 남자들 뭐 저기 장동건 있었고 하는데 그때 왜못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아, 미스터트롯에. 그 정도로 이 사람들하고 경연을 해도 막이 떨어지지 않는 이런 적인데 이 운기라는 게 있잖아. 운기라는 게 있는데 올해는 그래도 저기 운을 보면은 1호수는 운이거든. 올해 뭐 조상에 뭐 해다 뭐 신축년이 그러는데 이제서 내가 빛을 보는 사람 쉽게 얘기해서 빛을 보고. 근데 굉장히 좋은데 이 사람 느낌이 좋아. 이 노래 말고도 또 다른 노래들을 이렇게 선곡을 해서 하고 이러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은 추월하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문이 열려 있고 뭐 어느 누가 갖다 이 사람을 섭외를 해서라도 끝까지 끌고 올라간다. 올서부터는 운이 갖다 이제 확 트인다고 봐야지. 이제 5월 달부터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뭐 지금은 3월 달이죠. 5월. 인기 상승을 따진다면은 어디서 이름이 뭐 강문경? 어디서 이런 인재가 있었지? 이제 뭐를 뭐 작곡하시는 분들도 뭔가를 갖다 이렇게 좀 저기 해가지고서는 이 사람한테 곡을 내주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야. 그게 이제 귀인의 운이지. 이제는 귀인의 운이 들어오고 그랬으니까 여지껏 말이 그렇지. 저렇게 하도록까지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 어느 누구나 지금 이런 연예계에 이 노래를 하시는 분들이나 무슨 뭐 연예인들이나 노력들을 많이 하잖아. 하는데 운이 안 떨어졌을 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숨은 인재. 숨은 인재가 이제는 갖다 나와서 빛을 보는 것이다. 누구한테 쨍하고 뭐 했들날 돌아온단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이 강문경 씨에 대해서 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충분히 갖다 할 수가 있고, 어느 날 살면서 굴곡은 있겠지만, 그러나 갑자기, 뭐, 이상한 데 튀어나와갖고, 이제 구슬도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 이 양반은, 그래도 성품이 착해. 성품이 착하고, 내가 분명히 하려고 확실하게 밀고 나가는 이런 성향이 있어. 성향이 있어서, 남보기에는 갖다, 저 사람이 굉장히 순진하고, 뭔가 그냥, 마음이 여린 것 같은데, 마음이 여린 것 하면서도, 이라고는 굉장히 강하다. 한번 물으면 놓지 않는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성공을 하거든. 성공을 하고 그러니까, 뭐, 음악에도 뭐, 자기가 타고난 소질대로, 뭐, 하는 것이고. 근데, 올해 이제, 그래도 건강, 37, 건강만 좀 조심하고 넘어가면은, 괜찮아. 너무 무리하다가, 건강으로 이제 해칠까봐 그러는데, 또 주위에서도 그렇고 동기 형제들도 또 덕은 있어요. 덕은 있어서 그러니까
모든 이제 리스트에 이제 올라가는 이제 추세고, 이제 금수저가 되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이제 금수저가 이제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럴수록 내가 이제 마음가짐을 이제 잘해야지 되겠고. 이 사람 벌써 이미 여러 이제 여 사람들한테 눈은 들어왔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키워갈까 하고 욕심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는 지금 열심히 뭐요 하는 끝에,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그 저기 성부를 봤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전진하는데 걱정 없습니다. 뭐요 저기 쉽게 얘기해서 뭐요 남진 선생님 뭐요 그런 분들 못지않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주예요. 힘들고 너무너무 좋다. 아까 갔다 이 저기 막 이 음악을 듣는데 그냥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와. 아 쉽게 얘기해서 아 이놈은 일어서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 참 저렇게까지 하도록 막 힘을 많이 쓰고 애를 많이 썼구나 하는 마음. 앞만 보고 걸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갔다 이 막 어떤 큰 굴곡 없이 승승장구 할 수 있는 그런 사주예요. 그러니까 올해 갔다 이제 5월 달서부터 이제 막 솟아뜨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올 운이 기운이 최고 좋지. 올 운만 이것만 잘 갔다 이 타고 나면은 뭐 걱정할 게 없거든. 뭐 재물의 고가는 뭐 이 사주에 쌓여 있으니까, 초년에는 없어도 이제 쌓여 있으니까. 그러나 본인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하냐, 그게 문제거든.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 숙이랬다고, 내가 그만큼 이제 인기 상승이 올라가면은 더 열심히 해가면서 막 자기가 자기 초심을 잃지 않고 하면은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주예요. 금수저예요. 금수저. 금수저. 이런 인자가 왜 이제서 나타났지? 그 미스터로 거기 와서 그 7인에 네. 거기 딱 들어가서 저길 수 있고 그러는데, 지금 한참 활동할 수 있는 적인데. 그만큼 이제 운이라는 것이 이제 작년에 운은 안 따라줬고 올 운으로 따라주니까 그렇다. 올서부터 올라가는 운이기 때문에 열심히, 열심히 하셔갖고 좋은 노래 많이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